단양에 이어 괴산에도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들어섰습니다. 112억 원을 들여 희귀한 민물고기를 모았다고 하는데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이 5m, 길이 7m, 360톤 대형 수조의 대형 민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미어천과 금강수계에 집단 서식하는 눈물개, 제주 일부에만 서식하는 무태장어까지 우리나라 담수 자원종들을 한 수조에 모았습니다. 수조는 수중 터널로 연결돼 고기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볼 것도 많고 애들 데려오면 뭐 교육도 잘 되겠고 어른들이 와도 뭐 못 보던 고기 많으니까. 남한강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황소가리를 비롯한 토종 민물어종. 신석기 시대 모습 그대로 진화를 멈춘 고대어종 피라루크 등 해외 시기어종들도 별도의 수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둘, 셋! 112억 원이 투입된 아쿠아리움이 충북 수산파크 내에 들어섰습니다. 66개 수조에 106종 4,600여 마리가 전시되고 충북 시군별 대표 어종을 보여주는 레이크 파크관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어류의 생태, 생리를 이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개장으로 충북 수산파크도 활력을 띠게 됐습니다. 수산식품 생산 가공 유통에 체험 관광까지 더해지게 돼 충북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는 없지만 내수면이 있다는, 그래서 수산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충북의 수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산군도 인근 산막이 액길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휴양레저타운과 불빛공원이 다 합쳐져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관광단지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쿠아리움은 관람료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관람객들에게 수산파크 내 양식시설과 연구시설도 돌아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다양한 관람객 유인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